꽃님들 안녕하세요. 자주 제가 백산에 옵니다. 또 뭐 가지러 왔다가 스카프가 아주 엄청 주문이 들어왔어요. 생각외로 그래가지고 또 스카프 몇 점 또 주문한 게 있어서 스카프 또 좀 가지러 왔습니다. 온 김에 지금 여기 제라늄 분양실요 보세요. 세상에 초록초록하니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잘 키워 놓으셨어요. 세상에 뭐 24시간 에어컨 가동에다가 뭐 이렇게 세상에 알보 이렇게 세상에 저도 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제가 이제 요거 가지러 왔습니다. 스카프를 좀 몇 점 가지러 왔습니다. 우리 꽃님들이 스카프냥 너무 저 그냥 다 갖다 팔고 지금 꽃 핀 거 좀 없느냐고 좋은 거 없느냐고 하도 그래서 지금 요 몇 점 가져갑니다. 요 백산에 애끼는 요 스카프 안 내놓고 저 밑에 숨겨놨더라고. 세상에 사장님 이거 뭐야 그랬더니 스카프래서 사진 좀 찍어서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꽃님이 보고 벌써 몇 점 시켜가지고 또 이거 가지러 와갖고 겸사겸사 여기는 지금 에어컨실이라 세상에 에어컨 24시간이요 분양실이라 여기는 스카프가 이런데 어제 납품한 거는 어제 납품이란다. 어제 제가 택배 우체국 택배로 14개 보냈습니다. 14박스 보냈는데 그거는 그냥 남자분이 그냥 회사 다닌다고 그냥 농장에 놓고 그냥 밤에 나와서 들여다보고 하니까 막 조금 떡잎이 많이 지고 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찬바람 나잖아요. 처수가 내일 모레고 찬바람 나면은 입장부터가 또 틀려져요. 꽃만 이쁘게 보시면 되니까요. 아이고 박여사 화면에는 저건데 좀 누른개비가 많이 떴네. 좀 이렇게 잎을 이쁘게 오려주세요. 오려주시고 한 일주일 데리고 있다가 이제 9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데리고 있다가 상토에다가 산야초를 조금 넣으세요. 산야초 우리 팁입니다. 우리 스카프 많이 키우는 우리 꽃님이 가르쳐 줬어요. 산야초를 섞어서 분갈해 줬더니 잎이 아주 두껍고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제가 싱싱이 바르고를 계속 제가 물을 주고 있거든요. 싱싱이도 영양제 이제 가을부터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여름에 이제 힘들었던 애들 영양 보충을 해줘야죠. 그래서 싱싱이도 제가 이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싱싱이도 물에 희석해 갖고 주면은 영양 주면은 이제 얘네들 이거 보세요. 세상에 우리 백산 사장님은 금소냐 금소 세상에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우리가 이제 50대 이후로 시니어잖아요. 눈도 어둡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초록초록한 걸 보면은 아주 기분이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눈도 행복하고 이거 보세요. 내가 진짜 뻥이 아니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애들 보면은 아이고 지금 우리 베란다도 뼈라름입니다만은 지금 여기 분양실은 이렇게 아주 초록초록하니 이러니까는 아유 또 안 키울 수가 없잖아요. 뭐 갓놈 어떡합니까. 갓놈 붙잡을 수 없어요. 절대 식물 뭐 이거 연약한 애들 여름에 올해는 뭐 고수 중수 하수 뭐 초보 할 거 없이 뭐 다 많이 보냈다고 해요. 고온 다습하고 너무 올해는 뜨겁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 간 거 뭐 어떡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갓놈 어떡합니까? 붙들지 마세요. 갓놈 가고 비나분 있으면 또 비기 싫어요. 또 보기 싫어. 한꺼번에 많이 들이지 말고 두 점씩 뭐 더 많게는 세 점씩 이런 식으로 좀 들여가지고 또 이 가을에 꽃도 보고 또 겨울에 또 초겨울부터 또 빵빵 피워주니까요. 제라늄만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온 김에 사장님한테 아이고 사장님 꽃대 물린 것도 좀 있고 한데 분양 몇 점 몇 가지 분양 좀 하시죠 이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분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어떤 거 큰 거서부터 좀 분양을 아니, 어떤 거 분양하면 이제 순서대로 나가죠. 순서대로 거의 제가 요 작은 포트에 들었는 것도 있지만은 예. 뭐 요 정도 사이즈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예. 또
여기 수세가 조금 약한 거는 9cm 포대 들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뿌리가 완전히 돌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이렇게 뿌리 아시죠? 네. 백산 네. 뿌리. 예, 건강하니 뭐. 뭐. 하, 이렇게 뭐, 누른개비 하나 없이 이렇게. 24도 여기 항상 네네, 22도 22도 이 환경에서 이렇게 키워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그러면 이거 분양하실 거예요? 예, 요 이제 거의 다 분양 지금 나갈 수 있는 사이즈 대가 있습니다. 얘가 이름이 그럼? 타에드입니다. 타에드. 타에드고 요 분양 가격은 지금 3만 원에 나갑니다. 아, 타에드. 얘도 이제 내놔. 노시아. 네, 다 노시아. 다 노시아죠. 노시아 아니면 또 중국 것도 좀 있고. 타에드. 분양가 3만 원입니다. 제가 이름 앞에 가격은 다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이제 꽃대 나온 거 몇 점 있고요.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대보세요. 튼실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튼실한 걸로부터 먼저 분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뭘로 또? 그 다음에 이쪽까지는 이름 다 적어놨지. 네. 이름만 소개하시면 알 거예요. 얘는 뭐야? 아이브이 다프네. 다프네, 아이브이 다프네. 분양가? 네, 5만원. 네. 5만원. 얘는 아주 다프네 처음 봤는데, 이래요. 그렇습니다. 아주 튼실하게 뿌리는 다 내리고 삽목지구는 내리고 있다가 이제 화분에 옮기면 뭐 곧 중풍 가을에 중풍 될 나이 다프네. 저도 처음 들어본 가격입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네요. 신상. 보세요. 제가 이제 신부의 부케입니다. 신부의 부케. 또 아스트리드. 아스트리드가 제 저기 그 나라 이름. 아, 어디 요것도 이쁜 애입니다. 아스트리드. 아유, 가격이 진짜 너무 착해졌다. 많이 착해졌지요. 예, 아스트리드 참 5만 원씩 했는데 4만. 보레 15,000원. 뭐 다 분양할 만큼 크기도 크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름표 보고 가격 보세요. 또 여기 파리지엔 4만원. 자, 요렇습니다. 또 나푼젤 25,000원. 여름의 숨결 4만원. 얘도 처음 보는 애예요. 그죠? 가을 작년에 이디올 이더 나이트 5만원. 이렇습니다. 다 안 본 애들 많아요. 맞죠? UV 아마레티가 얘가 4-21이거든요. 예. 러시아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때 아직 이름을 못 받았을 때고. 예. 지금은 이름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작년에까지 4-21로 분양했었는데 이거 뭐 루시엔님 라방에서 루시엔님이 4분 21초 해가지고 웃었어요. 예, 이렇습니다. 아마네티. 얘는 분양가가 4만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약했는 거. 이제 요 제가 요거는 있습니다. 예약건입니다. 요건 예약이 이미 돼 있는 거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예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또 잘 키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브이 아마레티. 뷰티풀 레스터.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면은 이제 뭐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좀 데리고 있다가 좀 분갈이 9월에 해주고 하면은 폭풍 또 성장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이 화분에 엮는 거는 9월에 이거 분갈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거의 꽃 보시고. 얘가 12호분이죠? 네네. 12호. 10.5. 10.5? 예. 크다. 그죠? 예.
분갈이 안 하고, 그냥 우선에 봐도 돼. 예, 내년 봄에 분갈이 그러. 네네. 그리고 이제 나는 집안이 좀 베란다가 덥다. 또 뭐 출퇴근 저 뭐야 뭐 맞벌이 한다. 지금 드리기는 거숙하다 이러시는 꽃님들은 조금 예약을 하면 예약을 걸어 놓으시면 돼요. 예약 내 거 사놓고 예약해 놓고 사장님 키워주세요. 내가 언제 달라면 그때 이제 택배 보내면 됩니다. 예약하시면 돼요. 미리 미리 예약하시면 사장님이 빼놓고 또 그걸 키워주시고 계시니까요. 엘레나 비츠 트리카야. 얘도 처음 듣는 그런 신상이 많네요. 예? 보니까 신상이 많죠.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어, 세상. 사과요 하나 있네. 많이 있어요, 몇 개. 아, 많이 있어? 예, 조금 큰 매집니다, 지금 사과는. 야, 사과는 얼마에 분야? 요 정도 큰 거는 한 예. 2만 원 나가야 되죠. 사과? 2만 원. 큽니다. 이 정도 큰 거는 사과 2만 원 이래 분양합니다.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애들도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어, 세상에. 나는 이거 지금 막 노랗게 떡잎. 아, 그런데 지금 잘 키워놓으셨네. 칸탕메이 난. 이 애들은 이제 리갈인데. 리갈인데. 리갈은 이제 좀 더, 아직까지 야가 이제 많으니까. 예, 그렇죠. 뒤에 분양할게. 예, 야, 칸타 캔디. 야,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네. 카라로사. 카라로사. 카라로사 엄청 모종 좋지요. 카라로사, 이야, 잎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니 특이하죠. 카라로사 2만원 이렇게 분양합니다. 에본. 예, 에본입니다. 에본 15,000원 네. 이렇게 분양합니다. 또 요건 뭘까요? 야는 K제라늄이고. K제라늄. 네. K제라늄. 자, 타. 타 마르샬. 마르샬. 타 마르샬 엄청 좋아하시지 꽃님들. 타 마르샬 꽃도 이쁘죠 얘도. 예. 엄청 꽃님들도 좋아하시고 예. 지금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어요. 뭐 모종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 좀 데리고 있으면 중풍 가까운 그런 크기로 이렇게 길러놓으셨어요. 마르샬 2만 원 분양합니다. 엠마누엘. 또 엠마누엘 있습니다. 이렇게 커요 모종. 하나 들어볼게요. 임마누엘 2만원 하나 그냥 무작위 네.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죠? 떡잎 하나 안 지고 이 좋은 환경에서 세상에 22도 24시간 에어컨 가동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키워놓 오셨네. 깜짝 놀랐습니다. 올적마자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이렇게 얘네들은 이런 기운을 참 좋아하는데 노얄 브라이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초보님들은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시고 2만원대 만원대 이런 거 해갖고 들여서 또 키워보세요. 엑스칼리버잖아. 야는 이제 중국 제라늄인데. 네, 예, 중국 제라늄. 꽃이 예쁘게 이제. 꽃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꽃대가 이렇게. 확인해서 이제 분양하면 이제 네. 꽃대 있는 걸로 먼저. 얘는 이름이? 야는 레드 레이디고. 아, 레드 레이디. 야들은 아직 지금 모종 나와 있는데 조금 적어서 아. 예, 예약을 받는데 지금 나가지는 못해요. 아직 추석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추석 넘어야. 야, 이뻐서 지나가다 찍어봅니다. 스텔라 종류라고 그러는데 티닝 팅크라고 해요. 야는 아주 소형종입니다. 소형종 얘는. 아주 입장이 이뻐서 내가 아우 야 뭐야 하고 이렇게 찍어봅니다. 모종은 있다고 합니다. 예약 걸어놓으시면 돼요. 티닝 팅크라고 합니다. 아우 이쁘죠? 아주 소형종 이런. 아주 소형종. 이런. 얘는 지금 판매 안 하고 얘 모종이 있대요. 모종이 있는데 네, 더 작은 거겠죠. 그러니까는 키워달라고 하면 돼요. 예약 이뻐서 뭐 사고 싶다 하면 예약 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금방 크니까요. 또 이렇게 봤습니다. 꽃대는 지금 뭐 여기는 지금 다 11월 되면 꽃 엄청 피겠어요. 네. 10월 되면 네 맞습니다. 9월
9월 추석 지나고 나면 거의 막 꽃대 올리더라고요. 전부 다 보세요.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막 너도 나도 앞장서서 야들도 바쁩니다. 일하느라고. 야들도 나도 빨리 꽃대 올려줄게 주인님 하고 꽃대가 지금 추석 지나면 뭐 꽃대는 막 숑숑 올려줄 것 같습니다. 요런 거 빨간 건 이름이 뭘까요? 빨간은 다이애나 팔모 되실까요? 얘도? 예, 다이애나 팔모. 다이애나 팔모? 네, 팔몬. 팔몬, 네. 다이애나. 요런 것도 분양되나요? 네, 요거는 이제 모주고, 적은 모종 있을 거예요. 아, 모주 있어요? 네, 물어보세요. 그 쇼츠 올렸다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아, 나 얘 예뻤는데 장 러블리웨라. 봄에도. 노블? 러블리웨라. 너블리. 올해 러블리웨라. 웨라. 오래됐는 꽃인데도. 예예예. 맞아 맞아. 꽃이 진짜 맞아. 단아하고 그죠. 얘도 저 있어요 모종? 가는 지금 모종이 많이 없어요. 아 진짜. 뭐 있을까? 이뻐 이렇게 투톤으로 해갖고. 준비할게요. 이뻐. 얘는 뭐야 또? 얘는 모스트 커스틴. 모스트 커스틴 네. 2만 원 이렇게 분양합니다. 꽃 색감은 요래요. 요렇게 분양합니다. 여기는 좀 유사쿠라. 유사쿠라 네. 2만 5천 원이네요. 네. 요 유사쿠라. 유지 파르지바를 타는 건데 야도 꽃 예쁩니다. 유지 파르지바. 유지 파르지발. 파르지발 네. 2만 원 되겠습니다. 가격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갈수록 뭐 내려지고 아유 제라름 가격이 이렇게 러시아 제라름 옛날에 그렇게 비싸다고 했던데 이안 아야네 아야네 15,000원 아유 진짜 많이 백산 거 아야네 아유 가격 많이 내렸네요. 아유. 노엘 고든 포슬린입니다. 얘가 예, 노엘 고든 포슬린. 포슬린 얘는 분양가? 분양가가 다가 2만 원인가 그러나 2만 원. 백산에 아야네는 15,000원 많습니다. 많아요. 꽃 이뻐요. 핑크색으로 꽃 잘 피고 아 진짜 얘 꽃 잘 피고 예. 그렇습니다. 야는 얘는 파니 팔렙스카입니다. 파니 팔렙스카. 팔렙스카 예. 분양가는 야는 2만 원에 2만 원. 예. 꽃은 이렇습니다. 꽃대 나와요. 또 얘는 나스타샤 피에포브너. 피에포브너 예. 2만 원 가격은 예. 이렇게 분양가 가격 이렇게 모종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중국 제라늄이고. 아 프린스 예. 중국 제라늄 예. 3만 원. 좋아합니다. 예 언니는. 프린스 중국 제라늄. 분양가 3만 원. 그 다음에 매드풀 화이트. 매드풀 화이트가 요 러시아에서 들어올 때 정말 네. 야가 꽃 흰꽃이네. 흰꽃 화형이 예쁘거든요. 꽃이 한번 보세요. 네. 신백의 네. 하얀 꽃 네. 화형이 예뻐요. 이뻐요 진짜. 얘도 가격이 2만 원. 아이고야 엄청 많이 내렸네. 매드풀 화이트 화이트 네. 2만 원. 모종 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세상에. 얘는 그냥 입장이 아주 연두하네. 연두해. 이야. 엄청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다. 얘 이름이? 레오나 갤럭시입니다. 레오나 갤럭시. 네. 18,000원. 이야, 얘도 많이 내렸네. 진짜 많이 내렸다. 많이 내렸다, 진짜. 야야 걸어놓고 키우는 거 나 지금 우리 네. 집에 지금 막 가기 나와요? 직전에 있는데 아~ 오늘 보니까 살아나더라고. 아 그래요? 예 살아. 마담 뽕빠? 응 마담 뽕빠 예 살아나. 참 이 스텔라 종이 참 여름 나기가 어려운데. 나라 앙드레고. 아유 나라 왕드레. 앙드레. 나라 앙드레 2만 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3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아, 그거는 숫자. 아, 숫자. 어. 옛날에 뭐 공화제가 네, 숫자 나라 왕들의 2만 원 분양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네. 얘네들 얘네들 또 얘도 꽃이 희한하게 이뻤는데. 가는 반불리나? 그, 아니요 뜻밖의 기쁨이에요. 유지 뜻밖의. 유지 뜻밖의 아 네. 유지 뜻밖의 기쁨 그래 기쁘다. 그때 제 친구분 오셔가지고 네. 이거 한 개. 뜻밖의 기쁨 생기고를 한 개 사야 네, 되겠다. 네, 뜻밖의 기쁨. 얘는 이제 뭐 모종? 모종이 지금 예약이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릴 좀 있어야 돼. 모종이 이렇게 큽니다. 모종치고 뭐 커요. 커요.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네. 입장도 이쁘고. 얘가 지금 이름이? 가가 레오나 갤럭시. 얘가? 얘가 레오나 갤럭시. 18,000원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어. 레오나 갤럭시. 이렇게.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얘가 안나 카레리나라고. 카레리나. 카레리나라고 해요. 카레리나가. 예. 분양가 15,000원 나가네요. 분양가 15,000원. 네. 아유 이렇게 건강하게. 야는 자. 리아 조세핀입니다. 리아 조세핀. 네, 작년에 우리가 7만원 분양했는 건데 네. 지금 3만원 제가 가격 책정했습니다. 조세핀 리아, 네, 리아 조세핀 3만원. 예. 꽃 이쁘고. 네, 엄청 예쁩니다. 아이고 작년 가격의 반인 반도 안 된. 참 가격 많이. 착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유지 그레이스 공주입니다. 유지 그레이스 공주. 예, 예. 얘는 분양가가 가격 15,000. 15,000원. 이게 진짜 러시아에서 들어올 때 엄청 구하기 힘드는 그런 꽃이었었거든요. 예. 그랬구나. 예.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 예. 삽목도 잘 되고 예, 많이 이렇게 보급됩니다. 많이 보급되니까 가격 착한 가격으로 예. 이렇게 이제 우리 꽃님들 이제 예쁜 제라늄, 러시아 제라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들레종 언이죠. 언입니다. 언. 예. 투보다 언이 더 이쁘다는 예, 말이 있어요. 언이 더 늦게 들었습니다. 언이 더 꽃이 이쁘다 이런 말이 있어요. 25,000원 모종 아주 모종, 튼튼한 예. 모종 있습니다. 룩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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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소르 여기 이렇게 외점 있습니다. 25,000원 이렇게 책정해 놨네요. 또 뭐 또 1번 꽃이라고 그러죠. 데니스도 몇 점 있습니다. 데니스도 이렇게 데니스도 아주 뭐 알사탕 같이 꽃이 피는 데니스는 가격이 데니스는 15,000원 정도. 아, 데니스 15,000원. 데니스도 많이 싸졌고요. 야는 포에버. 포에버. 항상 많이 나가는. 포에버 인기종 포에버 가격은 18,000원. 포에버 이렇게 프린스 있습니다. 구스타프. 프린스? 구스타프. 구스타프. 예, 야도 데니스 닮았는 꽃이거든요. 아, 야. 항상 야는 모자라요. 모자라요, 모종이. 얘 이름이 이제 프린스. 구스타프. 근데 얘는 가격이? 18,000원. 18,000원? 네. 아이고. 프린스 구스타프. 18,000원. 내겠습니다. 또? 메들레종 뭐, 2입니다. 메들레종 이제 2. 아까 1이고 얘는 2입니다. 2. 예. 2는 가격이 좀 원보다 18,000원. 투도 이뻐요. 핑크색. 그죠? 네, 맞습니다. 핑크색. 투도 예쁩니다. 투, 18,000원. 네.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뭐, 아주 품종이 많습니다. 많은데,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몇 점 찍는다는 게 지금 한 20여 점 찍었나봐요. 20여 점 찍었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두세 점. 가격이 뭐, 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막 시키지 마시고 두세 점씩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아껴가지고 생활비 아끼고 옷 사지 마세요. 가을 옷 사지 말고 박여사처럼 그냥 옷도 입어야지 가을 옷도 예쁘게. 아유 옷 많아. 아유 씨 옷 많아. 그냥 우리 옷 살 거 없어. 이제 우리 나이에 이제 꽃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뭐 즐겁고 하니까
웃음 짓게 하는 이 꽃 그린그린하니 눈도 좋아져요. 이 그린색을 보면 제가 그랬죠. 우리 내가 노가다지만 힘은 들어도 정원에 푸른 잔디 보고 막 입구에 길게 들었으면은 아 나는 진짜 이 그린그린색을 이래 보면은 눈도 아주 행복하고 눈도 즐겁고 눈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요. 눈 좋아지라고 또 요즘 계속 저 구기자 차 카페에서 커피만 안 마시고 구기자 차 그거 발효 구기자 차라고 있어요. 그게 눈도 좋아지고 그래서 뭐 그 차도 마시고 눈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느껴요. 이렇게 우리 꽃님들 이렇게 푸른색 이렇게 녹색 이런 그린그린한 색 많이 보세요. 눈이 행복합니다. 박여사돈 너무 사슬이 길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이 찍었는데 20분 한 넘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꽃님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벽산 사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여름 정말 힘들게 보내셨죠.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모종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쁜 거 있으면은 분양 받아 가시고 즐겁게 또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하반기 우리 백산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제가 뭐 계속 올 수는 없고 또 사장님이 또 우리 아드님하고 또 케미 맞춰서 또 분양도 할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제라름에 관심 있고 또 드리고 우리 싶은 우리 꽃님들은 필히 이 러시아 제라름이 많은 백산원에 구독 좋아요 그 검은 종 나오게 해야 돼요. 알림 설정까지 해야 이 영상이 뜨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농장도 잘 돼야 되는데 아유 그래야 우리가 꽃님들이 이렇게 이쁜 꽃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우리 사장님께서 가을 첫 분양인데 가을 첫 분양인데 그래도 구매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박여사 구독자님들 또 우리 백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0명 선착순으로 10분 선착순으로 노얄 브라이드 한 점씩 더 넣어드린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뭐 크게 뭐 별건 아니래도 꽃 하나씩 선물 그래도 15,000원 상당 가격이래요. 노얄 브라이드 선착순 10명 그렇게 한 점씩 넣어드린다고 해요.